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티비 한소훈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K8의 시승기 오늘 여러분들께 최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이 전 시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오밀조밀한 느낌과 그리고 우리가 뭔가 봤었던 시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그런 패밀리 룩으로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도로에 세워놓고 보니까 사뭇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 첫 번째 이유가 K8은 되게 뭔가 와이드하거나 큰 이런 느낌보다는 오밀조밀하게 그냥 디자인된 느낌으로 약간 세련된 느낌이 강조가 많이 된 것 같아요. K8을 구매하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가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K8이 대형 세단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랜저에 비해서 구매하는 분들의 연령층이 좀 더 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젊고 세련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예를 들어 웰컴 라이트도 한 가지 패턴이 아니라 세 가지 패턴으로 들어가 있고 현대 기아 최초로 다이나믹 에스코트 라이트 딱 문을 닫았을 때 불빛이 들어오는 것도 이번에 추가가 됐죠. 게다가 이 패턴들도 바뀌었어요. 마름골 모양의 세모 이렇게 패턴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 패턴처럼 위 그리고 아래 크롬 몰딩이 들어간 프론트 범퍼까지 통일된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죠. 눈에 익숙하지 않다면 살짝 디자인이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뭔가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좀 조잡해 보인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게다가 크롬 몰딩도 밑에 프론트 쪽에도 있고 중간 사이드 위에 앰비언트 무드등처럼 위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 요 라인들이 좀 과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랜저는 좀 더 연령층이 있는 분들이 사는 그런 중후한 느낌이 강한 차잖아요. 근데 K8은 예전 K7 시절 때부터 마찬가지로 좀 젊은 소비자분들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화려한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형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이 헤드램프만 해도 소렌토나 카니발과는 사뭇 느낌이 달라요. 이전에 저희가 K4를 보여드렸을 때처럼 이 세단은 이런 조약돌 느낌의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드램프랑 스타맵 라이팅 무늬도 어떤 차의 조합을 하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거죠. 이게 아이보리 실버라는 컬러거든요. 제가 카니발을 출고했을 때 화이트를 출고했는데 이 새로 나온 아이보리 실버를 선택하면 어떨까?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카니발 지금 아이보리 실버 생각보다 많이 출고가 돼서 볼 때마다 이 색상 되게 예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K8에도 지금 아이보리 실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어떤가요? 햇빛 아래에서 봤을 때는 화이트에 좀 가깝고 어두운 곳인 뭐 주차장에 세워져 있을 때는 살짝 실버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게 아이보리 실버 컬러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보닛도 굉장히 이제 끝까지 길고 범퍼나 선 하나하나가 굉장히 굵다 보니까 K8의 전체적인 이미지의 느낌은 좀 뭔가 선이 굵은 되게 사이즈가 커 보이는 큰 차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실제로도 굉장히 큰 차예요. 5m가 넘어간 상징성 있는 그런 차라고도 할 수 있죠. K8이 처음에 이제 나오면서 5m가 넘었다, 그랜저보다 더 길다, IG 그랜저 때 그랬잖아요. 실제로 뭐 넓은 거 맞습니다. 지금 레그룸의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헤드룸도 사실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죠. 넓은 건 맞지만 실제로 내가 사용했을 때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리클라인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2열 시트도 폴딩이 되죠. 하지만 K8 같은 경우에는 리클라인 시트도 안 들어가 있고 2열 시트도 폴딩이 안 돼요. 물론 뭐 부피가 좀 긴 뭐 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키 수로가 있어서 스키 같은 건 넣을 수 있지만 리클라이닝 시트로 통해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그랜저와 달리 이 K8을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쿠페형처럼 이 라인 자체가 되게 슬림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2열의 헤드룸 공간을 되게 손해를 많이 봅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에요. 딱 타보면 2열의 시트 포지션이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헤드룸 공간이 좁은데 2열 시트도 올라와 있다. 어떤 느낌이요? 당연히 좀 좁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그랜저랑 자꾸 비교하는 이유가 이번에 K8이 가격이 좀 그래도 한 300만원, 400만원 올라갔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좋아졌지만 그래도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는 상품성이 좀 더 좋아지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이런 2열의 선커튼 같은 경우도 그랜저는 자동이지만 K8 같은 경우에도 수동이죠. 이런 것들은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K8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창문 열 때 처음에는 빠르게 내려오고 다 내려올 때쯤 이렇게 속도가 줄어드는 거. 이거 보통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많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K8 보면 이런 식으로
다칠 때쯤 속도가 줄어들죠.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고급차에 가까운, 왜냐면 K9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플래그십 모델은 K8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2열의 이중접합 유리도 이번에 추가가 됐죠. 히터의 단자도 안쪽 센터 암레스트 쪽에 있고요. 여기 위쪽에도 두 개가 있죠. 게다가 지금 이 발판 보면 어때요? 시트 포지션이 좀 올라와 있어서 약간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시트 포지션이 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바닥이 좀 밑으로 많이 꺼졌거든요. 그래서 발판에 딱 발을 딱 놓고 앉으면 나름 그래도 이 발이 좀 허벅지가 뜨지 않아서 이런 시트에 앉았을 때 척자감은 나쁘지 않은 편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K-POP 그래도 있을 만한 건 다 있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2열에도 들어가 있고, 선커튼이 수동이긴 하지만 있고 없고 차이가 꽤 크거든요. 물론 다 있죠. 게다가 공간도 넓어서 패밀리카로 요즘에 세단의 인기가 많이 줄어들어도 K8을 찾는 분들이 꾸준한 이유가 이런 공간이라든지 활용성이 좋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전면만 많이 달라졌다, 후면은 기존과 거의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 이 세로형 헤드램프라든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그런 패밀리룩은 전면이 통일되게 들어갔죠. 워낙 전면의 존재감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후면이 약간 좀 심심해 보일 수 있으나, 저는 후면의 디자인이 좀 예쁘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자동차는 뭐예요? 작은 디테일의 변화가 큰 디테일의 변화다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 이 테일램프 안쪽에 있는 이 형상에 살짝 디테일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프처럼 화살표 모양이 아닌 이게 빗살 무늬로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의 차이점이고요. 또 화살표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것도 이전과 다른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달라진 거는, 제가 위장막대도 뭔가 이게 클리오가 들어간 것처럼 이 램프의 불빛이 좀 더 밝아지고 선명해질 거다 이런 말씀 드렸죠. 실제로 이 페이스리프트 된 테일램프의 이 밝기가 이전보다 좀 더 밝아지고 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투명의 클리어 커버가 올라간 것처럼 안쪽의 디테일들이 예쁘게 보이는 거죠. 지금 낮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이 좀 잘 안 보이는데, 밤에 보면요 테일램프의 불빛이 되게 예쁘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디테일이 많이 바뀌어서 밤에 봤을 때 K8의 존재감이 좀 더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방향지시등이 무빙턴 시그널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매력이긴 하죠. 이 K8이 좋은 게, 그랜저는 방향지시등이 밑에 있어요. 이 밑에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다, 잘 안 보인다 이런 요청이 많잖아요. K8은 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소비자분들이 사용했을 때는 좀 더 편하게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전면에도 기존 DRL이 들어가 있는 이런 요소들이 방향지시등으로 바뀌는 거죠.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화살표의 그 포인트들이 기존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전면 프론트 범퍼 하단에도 이렇게 크롬 몰딩을 해가지고 빗살 문양이 좀 들어갔잖아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아래도 마찬가지로 통일되게 들어가는 이런 요소들이 되게 좀 예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쪽 보면은 크롬 몰딩이 쭉 이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요 위에 있는 몰딩이랑 요 밑에 있는 몰딩이랑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위에 있는 몰딩 같은 경우에는 좀 밝아요, 색깔이. 그러니까 뭔가 딱 봤을 때 화려함을 좀 강조하는 느낌이고, 이 밑에 있는 크롬 몰딩 같은 경우에는 살짝 위에보다는 톤이 다운이 되어 있어요. 약간 무게감을 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게 너무 밝지 않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좀 차가 가벼워 보이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구분을 해놨다. 게다가 B필러나 루프 쪽 보면은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좀 보이는데, 예전에 기아차 뭐 K5 때 욕 많이 먹었는데 파노라마 선루프 빼면은 요거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빠지고 플라스틱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이 다 블랙 하이그로시를 통일되게 넣어주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와 있는데 이 밑에는 크롬이죠. 그거는 이쪽 사이드 크롬 가니시와 연결돼 가지고 좀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크롬 몰딩의 포인트를 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랜저도 있잖아요. 그랜저도 이렇게 블랙으로 쭉 둘러가지고 포인트를 집어넣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 K8에 들어가 있는 이 반 다크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넣어주는 이유가 차가 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얘가 지금 아이보리 실버죠. 밝은 컬러에서 이 반무광 크롬을 좀 보면 약간 좀 묻히는 감이 있어요. 블랙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에는 뭐 검은색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딱 존재감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약간 아이보리 실버의 이 반 크롬 무광이 조금 더 가리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한 거죠. 게다가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 이 블랙의 이 포인트는 차가 좀 예뻐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 K8이 호불호가 좀 예전에 비해서 없어지긴 했어요. 예전 K8 어땠어요? 이 컬러에 따라서 그릴과 이 헤드램프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이게 좀 괴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페이스리프트 된 K8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 없이 나름 그냥 다 무난하다, 차 이쁘다 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게다가 이번에 신경을 쓴 게 보통 기아 자동차는 뭐 소렌토나 카니발이나 최상위 팀인 시그니처를 가도 스타일을 넣어야 돼요. 스타일을 넣어야지 이제 LED 테일램프, LED 헤드램프, 그 다음에 20인치 휠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데 K8은 그래도 가성비를 좀 챙겨야 되잖아요. 뭐 이 K8은 뭐 가성비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 모델인 그랜저에 비해서 구성을 좀 갖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니처로 올라가게 되면 스타일 옵션 안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LED 헤드램프나 LED 테일램프 그리고 19인치 같은 큰 사이즈의 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0인치 선택하려면 40만원을 뭐 추가해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랜저의 블랙 잉크가 좀 나름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느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아에서도 시그니처 블랙이라 해가지고 시그니처 위에 뭐 그래비티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트림, 블랙 포인트가 들어간 트림을 새로 만들어낸 거죠. 물론 명칭이 좀 바뀌기는 했어요. 뭐 시그니처 뭐 스페셜에서 시그니처 블랙으로 넘어간 건데 젊은 소비자분들이 블랙 좋아하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GV80도 블랙 에디션 내놓으려고 막 테스트카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번 시그니처 블랙도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실내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죠. K8이 뭔가 바뀌게 맞나?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센터 디자인이라든지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바뀌었죠. K8이 생각보다 나온 지 좀 오래돼요. 지금 요즘에 현대기아차 하면 CCNC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이전 K8은 CCNC가 아니에요. 게다가 빌트인 캠도 1이 들어갔죠. 하지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CCNC 기능이 들어갑니다. 빌트인 캠 2, 그 다음에 하이패스 시스템까지도 달라졌죠. 그 다음에 무선 충전 패드가 두 개 들어가요. 단순히 무선 충전 패드가 두 개 들어갔다를 넘어서 보통 현대기아차들 수납 공간이 좀 좁은 차들 많아요. 수입차도 대형 세단이라고 하는데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게 있으나만 하고 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좁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지금 보면 어때요? 약간 센터 트레이처럼 수납 공간처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무선 충전 패드가 두 개나 들어가 있는 거죠. 시타 입단자도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들어가고요. UVC 기능이 들어가는 센터 양방향으로 열리는 센터 콘솔까지도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이전에는 이 기어 노브가 살짝 위로 올라와서 팔걸이 대용처럼 됐는데 지금은 좀 밑으로 내려갔어요. 약간 실내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진 부분인데 드라이브에서 후진으로 들어가면은 진동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그랜저 때 25년용 하면서 바뀌었잖아요. 근데 K8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때 이런 요소들을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달라진 부분들도 꽤 많아요. 이런 단순히 K8이랑 그랜저랑 디자인만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행 느낌도 사뭇 다릅니다. 일단은 HD2 헤드업 디스플레이, 최근에 소렌토 25년형 나와가지고 소렌토 차주분들이 정말 오열을 하면서 부러워하는 기능인 전정식 그립 간지형 스티어링 휠도 K8에는 들어가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으로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거 예전에 그랜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K8에도 패리되면서 넣어준 거죠. 특히나 MVH 소음적인 부분이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랜저도 연식 변경되고 조금씩 더 조용해졌다라는 것들을 느꼈는데 이번 K8 패리는 이전 모델 대비 더 조용해졌다라는 게 느껴져요. 특히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을 많이 잡아준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메리디안 오디오를 추가하면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터가 또 같이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이 적용됐었던 액티브 노이즈는 뭔가 약간 좀 특정 구간에서 뭐 예를 들어 뭐 고속이라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속도를 올렸을 때 소리가 이제 바람이라든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때 그 노이즈 캔슬레이터의 그 소리가 좀 언밸런스하다 이런 좀 이질감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 노이즈 캔슬레이터의 기술도 많이 이제 익숙해지고 적용이 돼서 정말 조용해요. 단순히 막 유리 두꺼워지고 막 노면 소음 잡으려고 풍절음에 막 흡음제 추가되고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노이즈 캔슬레이터의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제 오디오는 나는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은 오디오와 기본 오디오나 뭐 옵션 기본 오디오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 기아나 현대가 정말 잘하는 게 옵션 끼워 팔기. 노이즈 캔슬레이터가 이 오디오에 묶여있다 보니까 좀 여유있는 분들은 저는 이걸 꼭 넣으라고 추천을 드려요. 거기에 그냥 뭐 오디오가 있으면 더 좋죠.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특히 고속주행, 노면이 좋지 않은 곳 이럴 때 지나갈 때는 이런 소음에 대한 부분들도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게다가 프리뷰 전자 스펜션은 요 앞에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노면을 읽어가지고 서스펜션을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뭐 좀 예민하게 얘기를 하면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막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반응이 좀 느리기는 해요. 앞에 막 뭐 노면이 안 좋은 곳인데 약간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색깔이 똑같은데 그냥 약간 좀 파인 거라든지 좀 홈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애매한 곳의 인식을 잘 못하는데 왜 이걸 인식을 잘 못하고 하냐면 속도가 빠를 때 있죠.
이럴 땐 또 반응이 느려. 인식을 하고 얘가 반응할 정도의 시간을 주면은 나름 부드럽고 편해지는데, 내가 속도를 좀 올리고 혹은 좀 애매해서 인식을 못할 경우에는 아예 개입 자체를 안 합니다. 방지턱같이 큰 거 있죠,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노면이 안 좋아, 이런 것에는 조금 그래도 반응을 합니다. 일반 전자식 서스펜션보다 프리뷰가 이럴 땐 좀 더 반응을 해줘서 승차감이 부드러워요. 만약에 내가 좀 더 여유로운 주행이라든지 방지턱이 많은 곳을 좀 지나다닌다 하면은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의 차이를 좀 더 잘 느낄 거고, 그게 아니다라면 약간은 좀 애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주행에 관련된 승차감이라든지 기능은 웬만하면 좀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됐어요. 앰비언트 무드 등 은은하게 지금 대시보드를 쭉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것도 앰비언트도 얘기하고 싶은 게, 앰비언트가 크게는 두 가지 타입으로 있어요. 하나는 요 앰비언트를 좀 직접적으로 딱 보여주면서 색감을 확 보여주는 이런 게 있고, 지구공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벽면을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비춰서 은은하게 이런 빛감이 살아나는 이런 앰비언트가 있거든요. K8도 보면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벽면에 간접적으로 쏴가지고 은은하게 퍼져 있는 이런 느낌들이 좀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게다가 속도나 아니면은 뭐 사각지대 경고등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이제 불빛을 점등해줘서 위험 요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실히 K8을 타보면 그랜저와 느낌이 달라요. 저희는 비교 시승 많이 하잖아요. 투싼, 스포티지, 뭐 아니면 소렌토, 산타페 비교하면은 같은 플랫폼에 같은 회사니까 주행 느낌도 비슷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다릅니다. K8도 그랜저도 똑같아요. 그랜저는 그래도 현대에서는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중후한 느낌을 많이 넣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셀을 밟았을 때 반응,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반응, 이거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플래그십 모델들은 이 움직임의 반응을 좀 부드럽게 하는 편이에요. 악셀을 밟아도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부드럽게 반응, 브레이크도 팍 쓰는 게 아니라 밟았을 때 담력이 좀 들어오면 스무스하게 눌리면서 밟히는 이런 느낌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K8을 운전하면 그랜저보다 이런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젊은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랜저가 아야 이건 좀 너무 올드하다, 반응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응과 응답 속도가 그랜저보다는 K8이 좀 더 빠르다는 거죠. 게다가 드라이브 모드가 핸드레이크에 있는데 여기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나름 이런 브레이크의 세팅, 이런 악셀의 반응도 꽤 빨라집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좀 들려오는 이런 배기 사운드도 뭐 들리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게 소음이 될 수도 있지만, 운전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쭉 RPM이 올라가면서 나오는 이 사운드가 야 배기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앰비언트 무드등도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색이 변합니다. 뭐 내가 원하는 뭐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2.5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좀 답답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맞습니다. 2.5가 뭐 여유로운 출력은 사실 아니에요. 3.5 정도는 넘어가야지 출력적인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1.6 하부 정도는 넘어가야 주행했을 때 답답한 느낌이 안 들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1.6 하부 좋은 거 알죠. 하지만 비싸요. 그러니까 좀 더 대안으로 2.5 가솔린 선택을 하는데, 2.5는 약간 실내로 유입되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라이트한 느낌도 많아요. 하지만 3.5는 묵직하죠. 그러니까 아예 2.5랑 3.5랑 달라요. 주행 느낌도 그렇고. 그랜저도 3.5에만 4륜 구동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는 주행 느낌을 구분해 놓기 위해서 2.5랑 3.5를 나눠 놓은 거예요. K8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K8은 2.5와 3.5가 그랜저는 좀 중후한 느낌과 그런 반응을 좀 포인트를 넣어 놨다면, 그 K8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한 주행 느낌의 차이가 커요. 2.5는 좀 파워풀한 느낌은 좀 적지만 경쾌한 느낌이 좀 있는 반면에, 3.5는 묵직하면서도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한 세팅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K8과 그랜저의 주행 느낌의 차이예요. 그랜저는 생긴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행 느낌도 2.5, 3.5 이렇게 구분해놓고, K8 같은 경우에는 젊은 소비자분들 많이 사니까 주행 느낌도 엔진 라인업을 나누면서 주행 느낌도 이렇게 좀 퍼포먼스하게, 2.5는 좀 더 라이트하게, 이런 구분을 해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게다가 얘가 이번에 또 E라이드랑 E핸들링 이런 것들이 추가되거든요. 하이브리드 사는 분들이, 물론 연비를 위해서 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도 뭐 하이브리드 가솔린 안 사고 하이브리드 사는 이유는 연비 때문에 구매한 것도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분들의 그 소비 패턴을 보면요, 하이브리드는 절대 기본 모델 안 사요. 무조건 풀옵션이요. 왜 그럴까요? 뭐 일단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사죠. 금액적인 것도 하이브리드가 제일 비싸니까.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안 맞지 않아요? 연비를 위해서, 가성비를 위해서 탄다면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격을 좀 더 저렴한 2.5 사는 게 맞죠.
그 하이브리드는 더 비싼데 3,400만 원 주고 살 필요가 있냐? 라고 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비뿐만은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의 주행감이 좋아서 하이브리드를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요. 2.5나 3.5가 아무리 조용하다고 한들, NVH가 좋아졌다고 한들, 엔진에서 들려오는 RPM 소리와 주행 소리가 실내로 유입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아 좀 시끄럽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어때요? 전기 모터와 1.6 가솔린의 조합이다 보니까 저속에서 특히 이렇게 출발할 때 엔진이 개입해서 RPM 올라가요. 이러면은 내가 듣기 싫어도 아무리 운전을 천천히 해도 어쩔 수 없이 엔진이 부동하기 때문에 소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가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엔진 소음, RPM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되게 조용해요. 이런 조용한 정숙성 때문에 하이브리드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이거를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얘기하죠. 연비만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하지 마라. 무조건 이 주행을 해보고 나는 연비뿐만이 아니라 이 주행의 느낌, 조용한 정숙성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면은 하이브리드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아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터 요 얘기했죠. 요게 하이브리드랑 진짜 잘 어울려요. 2.5는 굳이 이게 노이즈 캔슬레이터를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오히려 2.5는 가성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3.5도 좀 필요하고요. 1.6 하부 정도는 돼야 노이즈 캔슬레이터랑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핸들링과 이 라이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연 설명 때문에 이 정숙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핸들링, 이 라이드, 이 하이브리드의 또 하나의 매력은요. 되게 부드러운 주행감이 있어요. 하이브리드의 부드럽다라는 느낌은요 진짜 근본적으로 핸들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부드럽고 차체가 움직였을 때 조향해주는 이 라이드 컨트롤의 그 느낌도 부드럽고 이게 꽤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카니발 하이브리드 선택했던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이 핸들링, 이 라이드 컨트롤 이게 정말 큰 카니발 같은 큰 차를 주행하면서도 차가 되게 부드럽게 컨트롤이 돼요. 이거는 디젤이나 가솔린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부드러움이에요. 근데 K8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브리드의 이 핸들링과 이 라이드 컨트롤을 딱 타보면 잘 제어를 해줘요. 이런 요소들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저는 이번 K8이 단순히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만 늘어갔다 이거보다는 그랜저를 뛰어넘는 상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신경 써준 거 있죠. 차량 유지 보조 2 기본입니다. 거기다 전동 스티어링 휠 HD2 게다가 이번에 CCNC 빌트인 게임 2, 그 다음에 에어컨 광촉매 시스템. 이거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카니발 타잖아요. 카니발 이전 모델이랑 패리된 거랑 이 에어컨 세기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 왜 이렇게 많이 나나 했더니 에어컨 광촉매 이런 역할도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신경 많이 썼어요. 야 이번 K8 확실히 좀 많이 좋아졌구나. 하지만 사람이 욕심을 낸다 보면 한두 것도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근데 애초에 그랜저랑 K8은 색깔이 달라요. 애초에 다른 세팅을 하고 다른 소비자들을 타겟을 하기 때문에 딱 번갈아 가면서 타면 그랜저랑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랜저는 중화하면서도 부드러움을 되게 강조한 차예요. K8은 좀 더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인트로 들어간 차죠. 단 2열의 승차감은 그랜저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K8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 흔들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2열 승차감은 저는 그랜저가 더 좋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잘하는 거 있죠? 그랜저랑 K8 두 대를 가져와서 번갈아면서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립감 지형 스티어링 휠, 전정식 스티어링 휠은 진짜 부럽네요. 제 카니발에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모터가 아무리 예민하다고 해도 핸들을 잡고 있는데 직선으로 이제 크루징 주행을 하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인식을 못해서 핸들을 잡고 있는데 계속 잡으라고 이제 알람이 띄우거든요. 그럼 좀 사실 별로예요. 근데 이 전정식 같은 경우에는 딱 그냥 핸들만 잡고 있으면 핸들 잡으라는 경고등을 안 띄워요. 이런 것들은 좀 부럽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되게 좋은 게요. 오토바이 지금 앞에 오토바이거든요. 이 오토바이도 이렇게 인식을 해요. 트럭 같은 것도 다 인식해가지고 지금 헤드업 가까운 거 보이죠? 앞에 지금 보이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거 거리나 이런 것들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보도 예전에는 그냥 속도 뭐 아니면 길 이 정도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사물이라든지 이건 센서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물 같은 것도 인식을 잘하고 차선 유지 HD2가 들어가가지고 이런 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얘도 HD 그 2.5 우리는 2.5라고 부르잖아요.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요소들이 많이 좋아졌다. 자, 그 다음에 우파몰에서 팔고 있는 거치대 알파브라보의 펠티어 거치대 딱
물려주기 때문에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거 지나갈 때도 떨어지지 않고 꽉 잡아주고요. 뒤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고속 충전이 되는 거죠. 보통 이런 무선 충전 많잖아요. 근데 무선 충전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알아요? 이거 딱 주행했을 때 방지턱 지나가거나 노면 안 좋고 지나가면 이게 툭 하고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죠. 근데 펠티어 거치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게다가 이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발열, 열이 생기면 충전 속도가 떨어지게 돼요. 근데 알파 브라보의 펠티어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냉각 팬이 돌고요. 여기 냉각 소자가 있어서 딱 만져보면 차가워요. 그러니까 이걸 냉각을 시켜주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우파몰 이벤트로 맥세이프 자석을 하나 공짜로 드립니다. 이거 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번 이벤트 기간 안에 공짜로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K8을 한번 둘러봤어요. K8 시승기를 국내 최초로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부분은 없어요.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상품성이 좋아졌다. 기존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그리고 빌트인 캠2, CCNC, 에어컨 광촉매, 뭐 무선 충전 패드 2개, 실내 디자인 변경되고 앰비언트 무드 등 뭐 지문 인식 이런 것도 상품성이 좋아졌다. 이 정도만 보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직접 운전해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랜저와 차이점을 어떤 걸 둘까 하고 좀 궁금했어요. 이번 K8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훨씬 더 주행 느낌이 직관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직관적이라 그러면 반응이 좀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그랜저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편안하고 부드러운 차를 원하는 분들은 그랜저가 정답입니다. 특히나 가족들과 함께 타는 용도로면 2열승 차가 그랜저가 더 편해요. 하지만 운전의 재미라든지 요소들, 그러니까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주행 느낌이 좀 더 직관적이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K8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 K8 또 빨리 출고하고 싶은 분들 있죠. 신차 장기 렌트 리스 구매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저희가 참여 링크 남겨둘 테니까 빠른 추후 K8에 관심 있는 분들 제가 또 우파가 참여부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연락 주십시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우파몰의 새로운 방향제가 들어왔습니다. 벨라독스의 에어윈.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귀여운 동물들인데요. 이 날개가 워낙 가벼워가지고 바람에 날립니다. 이렇게 총 3가지 디자인이 있고요. 하얀색 고양이, 갈색 강아지, 검은색 고양이까지 총 3가지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동품 하나를 구매 시 리필기 3개를 드립니다. 근데 2개를 주문하면 총 6개를 드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개 이상 구매 시 총 4,500원씩 할인을 해주는데요. 추가할수록 점점 커지는 할인 이벤트로 3개, 4개를 구입하더라도 똑같이 4,500원씩 적용이 됩니다.